안녕하세요. 여보 남녀아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스냅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스냅과 같은 기능을 하는 운동 보조 기구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세개 회사에서 나오는데,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게 있고 회원님께서 지금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빌려서 리뷰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갖고 와봤거든요. 일단 이두 가지 회사 거예요. 하나는 Z사의 그립과 S사의 그립을 갖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그립의 장단점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기능은 같아요. 같은데 가격 차이가, 이거는 29,000원 정도, 이거는, 이건 지금 49,000원 정도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Z사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패드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이렇게 S사는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고, 이렇게 Z사 그립은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고무 같은 느낌, 뭐 특수 소재라는데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의 재질로 돼 있어요. 고무 같은 느낌, 이렇게. 그리고 끝에는 여기 뭔가 들어있죠, 일자로. 여기 딱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잡아보시면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리고 이 찍찍이의 느낌은, 여기 줄의 느낌도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 이 S사 그립은 광택이 나죠? 약간 가죽 같은 느낌이에요. 가죽 같은 느낌의 재질이고, 빤빤하면서 약간, 이렇게 빤빤한 느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런 느낌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스사 그립은 요 그립 자체가 이게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 줄이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촘촘한 재질이고 약간 빳빳한 재질. Z사 그립은 이 둘레는 똑같고 여기 길이 있죠. 이 길이로 사이즈를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Z사 그립은 손목이 얇은 사람이 착용을 하잖아요. 손목이 얇은 사람이 착용을 하면 꽉 조이면 이게 이만큼이 남죠. 이만큼이 남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 S사의 그립은 사이즈를 선택할 때 손목의 둘레로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운동을 해볼까요? 운동을 해서 그립의 감을 한번 봐볼게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 랩풀다운을 한번 해서 봐보겠습니다. 이 그립의 느낌이 어떤지. 일단은 그립 보시면은 안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서 딱 껴주는 거죠. 껴주고 잡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다 폈죠? 손다 폈는데도 불구하고 당겨진 기능은 똑같이 작용을 하고, 이안 미끼리는 느낌, 이 고무랑 비슷한 느낌의 재질인데, 이게 뭔가 무슨 소재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빤빤해요. 이거 처음에 제가 딱 봐도 살때 어우 이거 신세계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빳빳하게 뭔가를 잡아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안으로 말때 귀찮을 때 있죠. 이렇게 안으로 말때한 번만 말면은 뭐 스텝보다 훨씬 편하지만, 이렇게 안으로 말때 귀찮을 때 그냥 이거는 그냥 위에다 탁 얹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약간 지금 세개다 났죠? 근데 조금 되는 느낌. 그냥 맨손보다는 훨씬, 맨손이 뭐, 이 정도? 미끄러져? 이게 미끄러진다면 이거 잡으면?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이렇게. 그래서 훨씬 그냥, 내가 귀찮을 땐 이렇게 그냥 해요. 가벼울 때. 무거울 때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엄지손가락. 이게 하다 보면 수월한데, 엄지손가락 먼저 걸어주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잡아서 한 번만 딱 그냥 말아주면 되는데, 편한데, 이제 이것도 귀찮으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가벼울 때는 그냥 이렇게 얹어두고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딱 아까 요뼈 있죠? 요 뼈에 쏙 들어가요. 이게 애누리 없이 딱 여기 지금 뼈 나온 거 보이시죠? 요게 딱 들어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고중량, 지금 가벼운 중량이라고 하는데 이 고중량이면 이거 당겨지겠죠? 그러면은 요 끝에 부분에 요 뼈가 딱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요게 아팠던 느낌이 있어요, 요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되니까 좀 괜찮긴 했었는데, 요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게 딱 뼈가 들어가면 요게 아플 수가 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S사 그립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게 지금 작아요. 이거는 보시면은 어때요?
요만해. 이거는 S사 그립, 요거는 Z사 그립. 요렇게.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여기 뼈에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닿긴 닿는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S사 그립 잡는 형태는 안쪽 있죠? 안쪽으로 해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걸어서 잡아서 그냥 당기시면 이건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잡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잡혀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땡길 때 손가락에 힘을 놔도 땡겨지는 다 났어요. 진짜 엄지손가락까지 이건 다 났는데도 걸려주네요. 이렇게. 그리고 겉으로 그냥 만약에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그냥 잡았을 때 편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턱 얹어서 잡지는 조금 못하는 것 같고, 이건 무조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을 잡아서 하는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을 조금, 이게 손목 사이즈로 구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손목이 조금 진짜 탄탄하게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스트랩보다 편한 점이 이거예요. 스트랩 두 번, 세 번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딱 걸어서 그냥 말면 돼. 그냥 엄지손가락 빼도 되고, 이거는 썸니스로 딱 잡아도 되고,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네요. 손 놔도 당겨주는 느낌. 되게 좋아요. 편하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Z사 그립은 보시면은 이게 쿠션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랑 이거랑 띄어져 있고 여기가 이 가죽 같은 느낌의 여기 판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땡기니까 여기 부분에 이 맨살이 닿으면서 약간 지금 보이시나? 약간 빨개지는 느낌이 있어. 여기가요. 이렇게. 지금 잠깐 써봤는데도 그냥 이런 느낌? S4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그립을 뭐 비교 아닌 비교, 뭐 장단점을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뭐 댓글로 또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따다다다다 두 개 그립 한번 볼까요? 보시고 쭉 돌려서 이렇게. 여러분의 선택은